유명한 맛집인데. 어? 힙합 선정. 일단 먼저 주문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 20인분으로 시작하시죠. 네? 20인분. 언양불고기 20인분. 시작자 내려. 언니, 원래 약간 조금 탕도 푸짐해야 이게 또 시각적으로 너무 좋고. 아, 맞아. 그렇지. 그건 맞아. 힙합은 남기지 않아도 보기 좋아. 사장님, 언양불고기 20인분 주세요. 3명에 20인분. 아우. 저기 힙합이라면 사장님 이 집에 매진분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문 닫으세요. 아, 진짜. 내려야죠. 그래, 나 이거 먹어봤어 누나. 그래, 이게 언양식 불고기예요. 그래, 촬영 때 음식 많이 먹어 다니잖아. 최대 음식값 많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했어? 제가 거의 한 2년 전인가? 킹크랩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거의 500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아. 킹크에 500? 근데 어쨌든 킹크랩을 몇 개 먹는 거야? 저 킹크랩은 많이 먹는 건 쉽지 않아. 아, 저거는 좀 먹으면 질려. 아, 완전 물리죠. 질려. 이 콘텐츠 촬영을 위한 거니까. 우와. 그렇게 아끼진 않아. 우와, 500을 태웠네. 500까지 찍을 거라 생각 못 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나왔어. 와. 밑반찬이 되게 좋더라고요. 와, 밑반찬이, 어우, 녹그릇에다가. 4인분 정도. 아, 이게 한 번에 4인분. 좀 얇아요. 아, 저 정도면 내가 볼 때 힙합 100인분은 먹는다. 근데 진짜 푸짐하다, 밥상이. 내가 가끔가다 힙합한테 밥 한 번 살까 생각하다 무서워서 못 하겠어. 적금 깨셔야 돼. 힙합이한테 그냥 쉽게 야, 밥 먹자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언니, 이제 그럼 이거 첫 촬영 시작이니까 카메라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잘 가르쳐주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의 언양불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언니 좋은데, 근데 언니 좋은데 조금 텐션을 좀 더 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약간 지금 좀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뭐? 어? 네? 오, 그렇게 하세요? MZ세대인 줄 알았어요. 오, 예.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현복 셰프입니다. 오늘 복주머니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아, 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뉴스가 뭔지. 댓글, 구독. 그래, 일단 좋아요. 올려야 돼. 어, 창피하면 안 돼요. 약간 텐션 업. 그렇지. 이거 봐. 창피하면 안 된다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어볼까요? 지금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와, 엄청 부드럽다. 이런 거 표현해주면 좋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맛이네. 아.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오, 그렇지.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뭐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긴 맛있지. 당연히 맛있으니까 먹겠죠. 부드럽다. 신선한데? 저런 먹방 신선하지 않아? 어, 근데 차라리 정지선 셰프님만 해. 아니, 맛 표현을 그래 단답형으로 해요. 그래, 맛있다. 짭조름하다. 부드럽다. 조회수가. 조회수가 한 22회 정도. 저희도 약간 부드러운 건 입에 살려 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어, 되게 푸딩처럼 이렇게 부드럽다. 그러니까 비읍고업. 네, 비읍고업. 그치, 그치. 아, 좋은 선생님 만났어. 부드러워 보이시죠? 응. 제가 먹은 게 1인분이겠다. 표정 가고요. 아, 입에 넣자마자 이 불고기에서 육즙이 촤 뿜어져 나오는데 그 육즙이 딱 혀를 이렇게 딱 감싸주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고기는 아, 목구멍을 넘기기에 너무 아까운 맛이야.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 표현을 해야지. 그리고 이 은은한 불향. 아, 불향. 불향 얘기해. 향수를 만들고 싶어. 향수를 만들고 싶어. 이야. 일단 약간 맛없게 먹지 않아요? 입에다 살살 녹아요. 아우, 모래도 딱딱하네. 구독 치세요. 또 약간 조회수 잘 나오려면 저처럼 이렇게 맛있게 많이 먹어야 돼. 한 입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많이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어? 그렇지. 아, 가볍게 들어가네. 하실 수 있으려나? 포기하겠는데. 봐봐, 나 잘못 잡아. 네. 아, 일단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안 되겠다. 인상을 너무 쓰는데? 어, 인상을 너무 쓰는데? 약간 고문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뭔가 너무 꾸역꾸역 먹는 느낌이랄까?
그래. 그렇지. 꾸역꾸역. 수션 넣는 거 같잖아. 배가 많이 불러 보이는데요? 그래, 지선이는 저거 하면 좋겠다.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하지 않았어. 유튜브. 그런데. 다이어트 유발. 밥만 그거 보면 밥만 떨어져. 밥은 먹기가 싫은 거야. 이은복 형님 동생분. 이현희 형님이랑 두 분이 유튜브 하면 새롭게 대박 날 것 같아요. 먹는 게 비슷했어. 다이어트 유발 유튜브 어때? 채널 이름을 제가 지어줄게요. 깨작깨작 이래가지고. 이거를 드시고 싶게끔 그 욕구를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이것도 한 입에 그냥. 와, 깔끔하잖아. 살짝 찍고. 힘들어 보여 벌써. 억지로 먹는 거야. 힙합 대단하다 진짜. 근데 먹방은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저거 진짜 안 돼. 아니 정지수 셰프 표정은 거의 벌칙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힙합은 변함없이 계속 맛있게 먹는데 정지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괴로운 거야. 근데 배가 부르거든. 힙합은 진짜 너무 사벽이야. 지금 논았네, 논았어. 살짝 찍고.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힙합 모르는 사람들은 놀라겠다. 뭐 얼마 만에 먹은 거야 지금? 20분은? 몇 번? 23분? 23분 만에? 고마워, 나왔습니다. 와, 이거 뭐야? 고기 다음에 왜 케이크야? 고기 케이크 아니야? 내가 울산 방문 첫 기념으로 내가 시켜봤어. 네? 아, 본인이 본인 걸 자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영롱하다. 고기 케이크야? 응. 고기. 아, 고기예요, 저게? 고기 케이크. 아, 딸기 케이크인 줄 알았어. 고기 마블링 좋다. 오. 자, 이제 먹어보자. 야, 마블링 좋다. 마블링. 그 아까 에피타이저였어요? 에피타이저. 떡갈비 20분 에피타이저가 얇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는 과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입에 한 장. 먹방이 기본이지. 딱. 요거 한 점. 진짜 저거 자르려다가 힙합한테 혼났어요. 아유. 안 되더라. 소 혓바닥 만한 걸. 이렇게 먹어야 풍미가 있지. 그렇게. 아니, 고기를 넣었는데. 안에서 고기 국이 됐어요. 육즙이. 와, 이 얇은데도 이 육즙이 뚝 나오는 게 거의 유전 터지듯이 주유소 마냥 팍팍팍. 과연? 벌써 배불러. 엄청 부드럽다. 좀 더 다양하게 표현. 그래, 뭐처럼 부드럽다. 한우가 부드러운 건 누구나 거의 다 압니다. 배부르다, 맛있다, 말고. 고기에서 우유 맛이 나요. 그건 뻥이다. 우유 맛이 어떻게 납니까, 고기에서? 고소하다는 뜻을 낸 거죠. 좀 고급 버터. 고급 버터 인정. 그래, 인정, 인정. 고급 버터라 그래야지. 우유는 완전 다른 느낌이지. 우유 맛대로 없는 거지. 되게 씹을 때 고소해서. 아유, 두 개로. 더블 버거, 더블 버거. 진짜 많이 먹네. 너무 맛있어. 이제 배부르지? 아니요, 저 더 먹을 수 있는데 언니가 조금 지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뭐 어쨌든 저희 다음 먹방도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국수까지. 오늘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래. 왜냐면 힙합은 삼시세끼를 저렇게 먹으니까. 아, 역시 유튜버는 유튜버더라고요. 아침에 또 고기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얼마예요? 엄청 넣을 것 같아요. 84만 원 나오셨네.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지. 이만큼 먹었네. 야, 언양불고기 20인분에 된장찌개 한우에. 와, 84만 원이면 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야? 84만 원에 84회 나와야지. 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이 쓰면 뭐 근데 중식으로, 다 살이 안 찌지. 중식으로 다이어트 음식이 되나? 싱싱. 와, 너무 좋다. 약간 냉채 느낌이다. 알을 이제 오이 채고 쫙 깔아서 위에는 이제 전복을 살짝 케첩 마늘 소스. 케첩 마늘. 케첩 마늘. 약간 칠리만 우리는 전복 냉채입니다.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이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어. 네, 네. 와,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우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원샷 원킬이네. 진짜 맛있어. 되게 잘 드신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달콤해. 샐러드. 아, 저 소스가 되게 맛있나 봐. 케첩하고 뭐 들어간 거야? 마늘? 마늘? 케첩 마늘. 저거는 만들기 쉬워. 아, 저 휴지 좀 챙겨주고. 아, 휴지. 네. 아, 그쵸. 그. 감사합니다. 아, 하지 마. 설마. 아, 아니. 진짜 하지 마. 다시 할 줄만 없어. 튀김용 젓가락을 갖고 멀리서 찍으려고. 와, 남길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등갈비. 이 갈비는 이제 등갈비에 양념을 해서 찹쌀 으깬데다가 고춧가루 넣고 그것도 역시 양념을 살짝 해서. 우와. 이 갈비는 셰프님만 그때 하셨어가지고. 예전에 내가 대만 대사관에 있을 때 이것도 시그니처 메뉴. 저 분당갈비 여기 유튜브 때 배운 것 같아요. 오. 그 셰프님께 짜도 살아있어야 되잖아. 갈면 안 되니까. 그 찹쌀가루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20분? 15분? 15분. 아, 쪄버리는구나, 이렇게. 다이어트 음식이네. 찹쌀 식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있어. 이거 집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원래 있는 요리예요? 아니면 개발하신? 아, 옛날에 대사관에서 하던 요리. 아, 있는 거구나. 술이 튀긴 것처럼 소연하네. 이 밥이 진짜 맛있어. 상단지는 완전. 반찬 먹고 밥 먹고 이러잖아요. 얘는 밥이 밖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끼 식사를 해도 충분히. 가루. 반자고. 아, 오늘 요리 코스 너무 좋다. 다이어트식으로. 파기름 내고. 와. 아무리 다이어트 음식이라도 많이 드시네. 코스가 세 개나. 오늘은 뭐 잘 일어나야죠. 면이 진짜 엄청 탱글탱글해서 콩나물을 넣어주셔서 식감이 달라요. 네. 콩나물하고 같이 씹히니까 아삭아삭. 삭거리고. 엄청 맛있어요. 네. 와. 와. 뭐예요? 제가 만든. 이게 홍시. 홍시야? 네. 흑당. 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저게 뭐 어떻게 홍시지? 제가 그 대만에서 공수해온 버블 타피오카. 아, 버블 뒤에다가 홍시 위에. 아, 홍시를 네,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이건 개발하신 거 같아.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석기가 참 그죠? 아, 네. 너무 아깝다. 맞아, 맞아. 네. 나눠 드셔도 하고 아래 거 좀 섞어주시고 저 버블이랑 떠서 먹으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이 타피오카하고 이 맞지 홍시랑 너무 네. 잘 어울리는데요. 맛있다. 일단 이유리 씨는 시청률의 여왕이잖아요. 드라마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와 옛날 얘기 다 진짜 왔다 장보리? 그때는 난 인정 못해. 난 용납 못한다고. 그렇게 끈적이게 살아남았었는데 우리 엄마가 누워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 와 37점 몇이었는데 분당 50몇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엄마가 골랐다? 아, 엄마가 골랐다. 네, KBS 주말인데 그때 40%? 와, 진짜 네, 아 제가 그때 화장품 그 광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건물세였어요. 그 화장품 회사는. 아, 매출이 엄청나고. 야, 건물 옆에 벽돌 몇 장이라도 빼줘야지. 연기자다. 착하다, 유리 씨. 아니, 악역의 대가가 온 만큼, 예, 호영이 여기저기서 치고 댕기니까 호영이가 좀 상대방 겁줄 수 있는 그런 악역 같은 하나만. 딱 가르쳐줘, 멋있게. 원포인트 레슨. 연기 욕심도 있더라고. 너 딸이가 뭔데? 내가 그릇을 판단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딴 거 먹지 않으니까 당장 갖고 나가, 당장! 자, 레디, 고! 정광, 어딜 봐? 날 봐. 날 딱. 날 딱. 날 봐. 호영아, 날 좀 봐봐. 날. 날 딱 보라고! 날 딱 보라고! 아, 근데 기름이 되게 많으시다. 다시 아, 주방에서 일해 가지고. 아, 죄송해요. 다시 아, 주방에서 일해 가지고. 아, 죄송해요. 나 진짜 죄송해요. 네. 아, 진짜 죄송해요. 그냥 따기만 하구나. 할 수 있어? 아, 못할 것 같은데. 야, 네가 언제 유리한테 그렇게 하겠니? 머리. 유리야. 나 좀 봐봐. 진짜 안 볼 거야? 어? 나 좀 보라고. 오. 나 좀 보라고. 오. 죄송해서 못하겠어. 아, 유리할 때 좋았어. 아, 근데 진짜 저 이렇게 만질 줄 몰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여배우 얼굴 하고 만지시는 거 보지 마, 보지 마. 역시 유리야. 아, 진짜 웃겨. 이거. 좀 봐, 좀. 아, 야. 뭐야, 좀. 아, 왜 이렇게 말라 모르겠는데. 아, 아빠 앞에서 저런 쉽지 않아요. 아, 맞아. 너 나와. 어? 설마 보여주시나요? 어, 연기 잘하실 것 같아, 제대로 보여주 진짜. 연기 제대로 잘하실 것 같아. 편집할 줄 알았는데. 연기 잘하실 것 같아. 약간 느와르에 어울려, 느와르. 호영아. 호영아, 나 좀 봐. 호영아, 나 좀 봐. 어, 잘해, 잘해. 아. 날 좀 보라니까. 오. 내 머리 맑았잖아? 나 좀 보라 그랬잖아! 오! 저런 끝까지 진지하게. 아, 순간 경규형 얼굴 나왔어, 경규. 순간, 야! 나 좀 보라고 했잖아! 맑게! 내 머리 맑았잖아? 나 좀 보라 그랬잖아! 정원 씨분들 겁 먹은 것 같은데? 오, 저렇게까지. 와, 발령 게 아니죠. 진짜 완전 찰지게. 오. 와. 이제. 내년 KBS 연기대상. 처음 뵙는데 되게 오랫동안 뵌 것 같은 느낌으로 잘 받아주셔서 아, 너무 감사해요. 아, 호영이가 찍어줘, 빨리. 아니, 또? 찍어줘. 아니, 응? 아니 호영이 형도 유리 누나랑 찍고 싶을 텐데. 아, 또 세 명만 찍는 거야? 아,